라스 첫 출연이네요. 아, 라스 첫 출연이네요. 몰랐네. 아주 봤던 것 같고 그랬는데 저 15년 만에 네. 공중파 첫 출연 토크쇼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래. 아니 그 얼마 전에 저기 우리 심야괴담에 나왔었잖아. 아 근데 그건 교향곡이고 예능국의 초청으로 온 건 처음입니다. 저 장르를 구분해. 어떤 예능적 요소가 있는 건데. 아 그렇죠. 초청으로. 상하 MBC가 처음이에요? 예, 예능. 심야괴담에 빼지 마. 심야괴담에 여기서 녹화했다고. 라디오도 있긴 한데. 예능국의 초청으로 온 건 초청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예.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고 심지어 저는 오늘 이제 샵에 갔는데 샵에 계시는 분의 친구분이 준수 씨 팬이라고 잘 부탁한다고. 이미 지금 아시고 저도 그렇고 네. 이제 팬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라디오 스타가 뭔가 그런 시발점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스타가 또 가장 최고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거든요. 오랜만에 긴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대기실에도 간식이 한 두세 세트가 왔는데 그 중에 한 세트를 또 심지어 김성현 부부, 손준호 씨 부부가 직접 준비한 그러니까 조공이었고 또 직접 응원도 오셨어요. 네 맞아요. 두 분이 이제 저희 회사 소속 같은 이제 동료인데 오라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아, 근데, 아니, 저, 갑자기 왔네. 한 번 와서. 두 분이 이제 저에게 라디오 스타 선배님이시잖아요. 많이 출연을 하셨고, 그래서 응원해주겠다고. 저희가 또 셋이 약간 유닛같이 팀 김준수라는 게 있어요. 김소영, 손준호, 김준수에서. 말이 되네? 네, 그래서 서포트라고 하나요? 맞아요. 직접 또 오늘 해오셨고. 오늘 녹화 당일이 이제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직접 오시고. 그러니까요. 감동 먹었어. 헛구받는 줄 알았어요. 그 MBC 복도에 입간판처럼 두 분이 이렇게 입간판처럼.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좀 익숙한 게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많이 좀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익숙해. 동안이요? 아 그래 여기서 몇 번 했죠? 몇 번 했어. 나올 때마다 하고 갔는데. 제가 또 이제 라디오스타 유일하게 제가 또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너무 나오고 싶었었는데 그렇게라도 나오니까 또 기분 좋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저기 동원이가 사실 원래 이제 그 누군가가 나를 흉내내면 처음엔 좋아요. 근데 너무 하고 다니면 나중에 조금 지치거든. 그래서 그때 동원이한테 야 이제 그만해라. 그거 재밌으라고. 그 전화 한 번씩 하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몇 번 사실 얘기했었다가 근데 동원 씨는 그만해라까지도 흉내내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흉내내요. 악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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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미가 아주 좋은 거 많이 배웠더라고. 그러니까. 자, 김준수 씨가 등장하자마자 뮤지컬계 생태계를 파괴를 시킨 뮤지컬계 큰잎베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큰잎베스. 제가 2010년에 네. 뮤지컬 이제 배우로서 이제 네. 모차르트라는 작품으로 첫 데뷔를 했었는데요. 최초래요. 뮤지컬 극이 전회차가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매진된 게 최초였어서. 전회차가 매진이야. 그리고 또 2010년에 뮤지컬 어워드 신인상, 인기상을 동시 수상. 완전히 실력으로 인정받은 게 데뷔 2년 만에 또 나무 주연상.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빨리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부터는 이제 뮤지컬 팬분들한테도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도. 그냥 아이돌 출신 배우라서 조금 뜻깊은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수식어 중에 네. 가장 감사한 뭐 수식어이자 얘긴데 제가 이제 뮤지컬에 데뷔를 한 게 이제 한국 뮤지컬의 날짜 변경선이다라는 그런. 저도 너무 부끄러워. 별명이 변경선이야? 기원장 기원호. 저도 그게 변경선. 저도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 처음이에요. 변경선 씨, 변경선 씨. 야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 변경선 씨. 변경선 씨. 너무 멋있는 표현이다. 하찬이죠.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저는 모차르트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뮤지컬이 제이가 왔을 때 관객분들한테 나가는 게 그 자체가 너무 무섭다,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본을 그냥 어느 날 읽어봤는데
황금별이란 그 노래의 가사말을 보고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왜 나왔는지를 인지하게 된 거죠. 황금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사가 하게 되는지 그 노래를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황금별. 와.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 하늘을 봐 황금별이 떨어질 거야. 황금별을 찾기 원하면 인생은 너에겐 배움터. 그 별을 찾아 떠나야만 해. 가사를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황금별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 많아요. 윤종신 씨가 대표적이에요. 50대 때 매일 이렇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얽매이는 있는 사람보다 나는 진짜 광야한 세계로 나가고 싶어 해가지고 윤종신 씨 관두고 나간 거 아닙니까? 황금 어장을 떠나서. 네. 아, 윤종신이 맨날 그렇거든. 야, 나 이거 매일 슈퍼스타 우리 저 김준수 씨가 뮤지컬도 뭐 대단합니다만 원래 이제 아이돌로서도 대단하잖아요. 그 기록도 엄청나죠. 아시아 남성 그룹 최초로 이제 우리 콘서트 1위한 번째 그러니까 대단했어. 네, 뭐. 그거 이제 그리고 이제 사진이 가장 많이 찍힌 가수로도 한 해 그해 마이클 잭슨이 2등이었고 진짜 예, 저희가 1등이었던 그 당시에 찍혔었나 봐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마 저희가 알기로 서태지와 아이들 다음으로 신인상을 받는 신인 가수가 본상이라고 하죠. 본상 대상이라고 대상. 본상까지 동시에 받는 경우가 서태지와 아이들 다음으로 두 번째 12년 만이었대요. 그때 당시 그게 이제 뭐 메이저리그 야구로 말하면 신인상하고 이제 MVP 타는 건데 2006년도에 이제 저희가 30 앨범으로 이제 국내 연말 시상식에서 그러니까 모든 시상식에서 다 대상을 받는 걸 그랜드 슬램을 했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3집에 어떤 노래였어요? 타이틀이? 오정반합이라는. 오정반합. 오정반합 어떻게 하는 거지? 오정반합? 한 걸음 물러서 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와. 이제 난 두려워 반대만을 위한 반대. 시대를 얘기하는. 있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노래가 그죠? 너의 인형이 되고 싶어 그지? 베이베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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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가 풍선이야? 풍선은 이제 좀 이제 3집인가? 그때 낸 거고요. 그리고 언더 마이 스킨 그건 어떻게 거야? 주문미로티 그렇지 주문미로티 4집 4집 아 그래 그래도 뭔가 하나씩은 다 알아 감사합니다. 자, 그 1집의 성공이 아직도 미스터리하다고. 아,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허그가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SM에 이제 오디션을 보고 들어갔던 건 이제 저희 선배님이었던 H.O.T의 뭐 전생의 후예. 그렇지. 신화의 해결사. 그렇지, 해결사. 약간 그런 좀 맞추적인 약간 맞추적이면서도 와일드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맞서는 약간 그런 가산말과 이 시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변하고 뭔가 이런 노래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처음에 그 허그 이제 가사 너무 막 달콤하고 막 그러니까 이미지로 이제 하는 게 조금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봐도 그렇게 데뷔한 허그 노래 한 소절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인형이 되고 싶 인형이 되고 싶지 인형 자체 맞아 며칠 전에 봤는데 침대하고 뭐 아무나 좋아하네 너의 작은 서랍 속에 이 기장이 되고 싶어 할 수 없는 너의 그 비밀도 내 맘속에 담아둘래 너 몰래 왜 자꾸 화음 넣으세요? 네? 듣고 있는데 이 기장이 되고 싶어 할 수 없는 너의 그 비밀도 너 몰래 왜 자꾸 화음 넣으세요? 네? 듣고 있는데 왜? 왜 부스터야? 뮤지컬 배우야? 영웅 주중이야? 영웅 주중? 주중이야 뭐야? 아 욕심 내는 거 아니야? 나 정말 너무 아니 저희는 이걸 너무 듣고 자란 그러니까
맛있는 우유면은 맛이 안 살고 맛있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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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있어서 막 새록새록해서. 추억이 돋죠.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의 추억들이 많이 돋는. 저 중학생이었는데 네. 반에 40명 중에 진짜 25명은 카시오페아였어요. 진짜 인기 나머지 많아. 분들은? 나머지 애들도 살아있지. 아저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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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을 써야지. 다른 거 하네. 팬 나눠야지. 아 그렇죠. 김주수 씨가 이제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오빠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그래입니까? 아 그게 이제 제가 올해로 이제 2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좀 뭔가 특별한 선물을 또 팬분들께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저도 이제 홀로서기를 했고 이제 재중이 형도 홀로서기를 했다 보니까 합쳐? 둘이 좀 이렇게 같이 좀 프로젝트처럼 해서. 제이엑스로 해서 아 제이엑스 시아 제중 시아 해가지고 아 제중 시아 제이엑스구나 아, 그래서 네. 연말에 11월달에 네. 하기로 해가지고 추억을 할 만한 노래들을 둘이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한때 서랍 속의 일기장이 되고 싶었던 김준수 씨. 팬들조차 서랍 속에 숨겨놓은 과거가 있다고요? 팬들도 약간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런 과거 있는 거야? 언제 하면 이제 공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제 사진이 찍히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가수면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면 되지. 그러면 되지 않아? 내가 무슨 외모까지 그것도 스태프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약간 저기 SM의 그 전진 계열이구만 그러니까 전진 진짜 옛날에 내추럴하게 많이 그 정도면 괜찮죠. 아 그래? 정말? 기대되는데요. 진이부터 심해? 아, 맨 오른쪽을 보셔야 돼. 맨 오른쪽. 저 유명자인데 정말 이거 공항준수라고 저도 기억나요. 오른쪽 맨 오른쪽 사진으로 이제 완전 뜨면서 뭐 다른 말로 떠가지고요. 이제 지금 젖꼭지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젖꼭지 이렇게 찔려 있어요. 일기장으로 젖꼭지를 찔렀나 보다. 어떤 팬분이 이렇게 뭐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그때 라면을 좀 먹고 자가지고 요즘 부었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안경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수가 제가 눈이 지금 라식 수술을 한 거예요. 아, 그 두꺼웠구나. 두꺼워서 또 눈.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되면서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이런 애도 아이돌을 하는데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첫 번째 사진은 멋을 내셨는데 이게 요게 문제였던 거예요? 리본이 문제였던 거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건 윤영빈이 같은데 한 번쯤은 본 것 같아요. 그치? 윤영빈이죠. 대콘에 아, 형빈이가 입으셨던 것 같은데 아, 선글라스 끼고 저렇게 많이 다녀요. 옷도 이렇게 입고 아, 근데 원래 제가 이제 좀 흥변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공항 패션 하면 스타일리스트가 붙고 요즘 뭐 오히려 명품에서 옷을 벗어 입고 홍보를 하는 런웨이장이 돼버렸잖아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얘기하면 저 사진이 뜬 이후로 오른쪽. 모든 기획사에서 이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 반면 교사야. 그때부터 야, 준수 봐라. 모든 가수들 아이돌한테 스타리스가 붙었어요. 정말. 공항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했고. 저 리본 자켓도 아직 사신 거예요? 저 우선 찢어버렸고요. 찢어버렸어요. 헤어버린 것 같아요. 김준수 씨가 뮤지컬 배우고 나서 뭐 리치 오빠를 불렸다고요? 그래. 맞아. 얘기가 소문이 많아. 왜냐면 진짜.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대장 해가지고 다행이보다 이제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자동차도 맞아. 슈퍼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맞아. 많고 뭐 좀 그런. 아 슈퍼카가 있고가 아니라 많고네요. 그때 당시에. 아 패션보단 차였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얘기해줘. 궁금해서. 한 번에 소유한 게 제일 많을 때가 15. 진짜? 차가? 차가? 진짜? 근데 그게. 후회되죠. 사실. 그러다가 아, 어느덧 아 이게 내가 덧없구나. 아 오히려 저는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안 생겼어요. 근데 해봤으니까. 저도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자극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회사를 나오고 이렇게 대중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미팅하거나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연예인들의 그런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 방송을 나오는 맞아, 기준으로 맞아. 따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송을 정말 아예 나오지 아, 않았었기 그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 혼자 이제 활동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수익적으로는 100배 이상이 올라갔던데 말도 안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이제 불쌍하게 보고 근데 막, 저를 측은하게 보고 방송도 안 나오고 저 뭐야 막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아 정말 이런 질문을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네.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동정어리게 바라보는 시선이 특히 어렸기 때문에 너무 싫었고 뭔가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려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뮤지컬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알아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로 내 자신을 어필하지 않아도 근데 원래 됐던 이제 거죠. 글이 이제 그렇게 차로 가다가 쓱 해서 이제 그림 쪽으로 가거나 해서 딱 이렇게 가거든 무력이. 아, 근데 물론 이제 가구나. 아, 가구지. 침대도 침대가 어마어마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방에 침대가 되고 싶다고. 아, 침대가 어떤 침대가 된 거야, 대체? 어떤 침대가 된 거야? 침대가 무슨 침대래? 어떤 침대가 된 거야? 예전에 산 거니까 오해. 지금은 저도 후회하고 뭐 이제 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요. 아니, 트럼프와 만수르가 쓰는 가구라고 해서. 진짜? 뭐가 달라? 너 이제 뭐 재워지나 보다. 도금대기. 프레임 같은 게 이제 금으로 도금됐구나. 순금은 아니. 순금까지는 아니겠는데. 뭐 그런 24K 도금. 도금이지 그럼. 24K 침대를 도금한다는 것도 어마어마하다. 침대를 도금하는 거지 옛날에. 근데 지금은 저도 아예 차도 이제 몇 대? 3대. 아, 3대. 근데 그것도 이제 스케줄 차 뭐 이렇게 오케이. 나는 거 그냥 2호차 이렇게 2호차 김갑세 2호차에 못 느껴졌어. 김주수 씨가 아이돌 활동하면서 위기를 직감한 순간이 있었다. 아, 그 그룹 시절에 저희가 탄탄하게 이제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일본에 좀 이렇게 주력해서 활동을 좀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를 거의 한국에 있지 않고 활동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만.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마침 이제 빅뱅 아, 그런 시기적으로 그러네 맞아. 저희는 항상 라이벌이 계속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막 부담을 느낄 정도를 느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거짓말의 무대를 보면서 저희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냈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자유분방하죠. 너무 그리고 춤도 우리는 이제 이런 각 하나까지 다 맞춰가면서 막 하는 무대였다면 이제 그들의 무대는 막 자유롭게 막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맞아.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멋있어 문제는. 그걸 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일본에서도 잘 되고 있었어요. 원래는 더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좀 땡겼어요. 아, 조기 기구를 해서 얘들은 우리가 좀 눌러야 되겠다. 뭐 눌러야 된다기보다 저희도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얘들 만만치 않은데. 정말 저희가 봐도 멋있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빅뱅 덕분에 또 자극받아가지고 전설의 파트가 탄생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 혹은 거기에 따라오는 칼군무만을 고집하지 말고 약간의 그런 새 시대가 변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온 음악이 중음으로 그래요. 아, 아이가추. 너무 좋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추. 네. 아이가추. 워낙에 이제 신경을 썼던 게 이제 티가 나는 게 안무를 다섯 팀이 받은 거예요. 오 진짜? 예, 요즘에도 그렇게 안 받는데? 네, 요즘도 그냥 한 팀에게만 두 팀, 하잖아요. 세 팀. 많아봐야 두세 팀. 그중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섯 팀께 미리 다 얘기를 해서 좋은 것만 다 딴 거예요. 와 요즘에 이렇게 해요. 비용은? 비용은 어떻게 해요? 다 낸 거죠. 다 내야지. 다 줘야 돼요. 다 내야지. 비용은 다 내야 근데 아마 이거의 시초일 수도 있어요. 가비 씨 놀래서 다 줘야 돼요. 다 줘야죠. 그게 일반적이지 않았고 진짜 아마 완전 회사적으로도 처음 있었던 일. 외국 팀에만 세 팀, 한국 팀에만 두 팀.
땄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더 이렇게 가볍게 모두가 따라할 만한 그런 포인트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찰나의 마침 한 번의 키스와 함께 할 때 이런 안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모든 다섯 개 안무들이 마음에 확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식적으로는 사실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 안무를 제가 사실 짝 여사팀이었네. 여사팀이었어. 안무라고 할 것까지는 왜냐면 다섯 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잡으시네. 이거 잡으시네.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사진 찍을 때 맨날 이거예요. 맨날 이거. 형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못 들어. 즐겁냐? 즐거우면 내가 뭐 이해할게.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가볍게 그냥 딱. 그런데 그거 했더니 나머지 멤버들이 뭐래. 어, 야, 근데 준수야, 너 그거야, 이거야? 근데 멤버들도 처음에는 나 일단 한번 서서 해보자. 다섯 명이서 딱 하는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춤을 제일 좋아해. 네,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왜냐면 화려한 안무도 좋지만 네. 작은 동작이지만 그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 이거 선배님 춤 아니야? 선배님 그거 있어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최고 아니에요? 아, 너무 최고예요. 근데 저 같아도 솔직히 도망친 게 안무가 들어왔다? 절대 이거 못해요. 왜냐면 이거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넣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의 키스와 함께. 키스와 함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게 욕심이 안무가 욕심. 근데 이제 심플하게 한다는 게 진짜 자신감인데 너무 춤 잘 추세요. 너무 멋있어요.